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의 모노리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스터를 리뷰를 했던 브랜드인데 레이니에서 시작이 되는 부티크 이펙터입니다. 블랙 컨트리 커스텀 모노리스는 트리플 모드 디스토션입니다. 두툼한 클래식 락톤에서 장엄한 인디 기타톤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톤까지 다양한 게인과 하모닉 디스토션의 스펙트럼을 플레이어가 설정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노리스는 낮은 레벨에서도 개성 있는 게인을 제공합니다. 피킹 반응에 매우 민감하여 강하게 칠수록 편력 또한 강해진다 라고 하네요. 높은 게인 설정에서 강하게 쳐도 코드 보이싱은 물론 솔로 라인까지 모두 선명한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 이 개솔린 V2가 그리하였죠. 그렇습니다. 이펙트를 활성화할 때는 전환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는 이펙터 작동 시 완전한 무음 스위칭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였다 라고 하네요. 더불어 삼색 LED를 채용하여 어두운 스테이지에서도 연주자가 선택한 모드를 명확하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더 편리하다 라고 합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레인지 시그널의 디스토션이 추가되기 전에 저음역을 조절합니다. 0이 플레인지고 10이 로우엔드를 최대 감소한 상태라고 하네요. 톤 이펙터의 톤을 조절합니다. 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저희가 모드 3개를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D1 모드. 네. 까지는 모던 락 같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데에서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릴 듯한 굉장히 청아한데 끝이 조금 이렇게 타들어가는 그죠 바스라지죠. 굉장히 매력적인 네.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요. 다음은 OD 모드 네. 맑고 깨끗해졌는데 힘이 좋아졌죠. 요런 거는 이제 4단에다 놓고 치면 좋겠네요. 앞서서 이 피킹 뉘앙스에 굉장히 잘 반응을 한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강하게 칠수록 표현력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옆에서 더운 날 부채로 살랑살랑 시원하게 붙여주다가 은총 씨가 이렇게 졸고 있으면 부채로 따기를 착 때리는 듯한 네. 이 뉘앙스를 굉장히 잘 포착하는 이펙터다. 다음 모드. 네.
이게 맞아요. 저번 시간에 저 이제 가솔린 편을 드렸는데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악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약간 좀 시대를 가르는 말을 좀 드리면은 확실히 그 저희 때 그러니까 그 저희 위에 형님 세대들 이제 60년생 형님들 뭐 80년생 형님들한테는 락이라는 게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려가죠. 우리의 기타 시작이 처음부터 저희 세대 때 처음부터 뭐 재즈 좋아했다, 펑크 좋아했다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 다 기타쟁이들 안에서는. 근데 요즘 친구들은 확실히 뭐 예, 그 다양한 장르에서 전성기 때 락 음악을 듣고 이렇게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네오소울 뮤지션부터 해서 뭐 아니면 재즈 뮤지션, 블루스 뮤지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확실히 락 음악을 먼저 듣고 자란 그런 세대들이 많은 포진을 하고 있는 세대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페달이 그런 것 같아요. 이 페달이 정말 요즘 그 유행한 요즘 세대의 그 사운드들을 잘 이해하고 뭐 예전에 그 이제 뭐 또 어떤 그런 뭐 빈티지 페달 중에서 그때 시대와 잘 맞는 페달을 땡겨와서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트렌디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페달을 만들어낸 게 이 페달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요즘 계속 리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예전 것을 회귀해서 오면서 아 이건 어떤 시대에 관통한다라든가 아니면 되게 모던하다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확실히 요즘은 요즘의 레트로 음악이 유행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페달이 나온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 예전에는 야 우리가 그 좋은 사운드 만들었으니까 너네들이 여기 맞췄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아주 옛날에 그 지금처럼 이렇게 이펙트 회사가 많아지기 전에.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정말 시대에 맞춰서 옷도 그때 당시 유행하던 옷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시즌별로 그런 것처럼 이펙트 회사들도 약간 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레인이라는 어마무시한 이 앰프 브랜드 예, 사운드에 대한 철학은 뭐 말로 설명할 수 없겠죠. 그런 철학들이 고스란히 잘 녹아있는 페달이다라는 느낌이 네. 듭니다. 이 모드에서 드라이브를 많이 높여서 그죠? 볼륨을 좀 들어보고 조절할게요. 네, 이제 게인을 많이 줘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에다가 지금 이런 거 쳐보자 안 그쵸?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메이킹 할게요. 다음은 이 D1 모드에서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이 레인지 노브를 한번 돌리면서 네. 사운드의 변화를 한번
은총 씨가 얘기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많이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정말 세상은 넓고 좋은 페달들은 많다라는 걸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고, 최근에 만나봤던 이 드라이브들 중에서는 가장 어떤 면에서는 유니크한 사운드를 들려줬던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레인이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 네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은총 씨 먼저 모노리스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바삭한 감자칩 이렇게 드릴게요. 오, 한 번에 이해되네요. 네, 감자칩처럼 되게 바삭한 소리가 나서. 근데 뭐 저희가 오늘 뭐늘 그렇습니다. 이펙터 타임즈가 뭐 이렇게 길게 막 정말 다양한 톤을 좀 들려드리기에는 사실 이 물리적으로 이 제작 그 시간이 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이 이펙터가 가장 큰 색을 띠는 소리를 좀 들려드리는 걸로 이제 좀 집중을 하는데요. 물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톤 노브를 낮춘다거나 이러면 부드러운 소리도 나겠죠. 근데 이제 이 이펙터의 그러면 좀그 강점 그리고 얘이 아이의 태생을 좀 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세팅 안에서 많이 들려드렸는데 본인의 기타와 이제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사운드를 추구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도 오셔서 직접 쳐보시고 한번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사운드의 시장을 열었다. 뭐랄까요? 익숙한 사운드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제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유행하는 사운드를 다 따라가려고만 하는 이 시장. 굉장히 그 시장이 되려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이 레인이는 자신들만의 사운드를 담은 이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의 모노리스라는 제품을 내놨고, 그걸로 인해서 또 차별성을 갖추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8.0.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이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의 이펙터를 다뤄봤고, 이번 주에 또한번 다뤄봤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른 이펙터 한 대가 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 만나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브랜드가 많아지고, 네. 드라이브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연주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긴 하겠지만, 즐거운 그렇죠. 즐거운 고민이거든요. 고민이죠. 즐거운 고민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기타 메시고 매장 방문하셔서, 이 모노리스 한번 정도는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